변정국의 산업 뒷담화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 조선업계의 절대강자 한국 조선업계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국뽕. 국뽕 콘텐츠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감탄만 하시면서 한국 조선의 힘을 만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옛말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게 지금 한국 조선업계입니다. 발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이제 밀려드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업계가 밀려드는 주문을 쏙쏙쏙쏙 이렇게 잘 빼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재미있는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 1분기 1월에서 3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글로벌 선박 수주 점유율 52%를 기록 중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 지금 이제 성과로 제가 왜 소개를 하냐면, 한국 조선업계는 1990년대 이후에 정말 뛰어나다가 갑자기 2010년 즈음 돼가지고 완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에 무슨 일이 터져?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발주량이 푹 떨어져요. 푹 떨어지는데 배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배가 너무 많다는 거는 7원 아래 배가 너무 많으니까 운임이 너무 줄어든다고. 안 그래도 시장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부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라는 놈들이 어떤 전략을 쓰냐? 박리담에 가격 경쟁력을 후려치는 거예요. 소위 2010년 이후에 중국이 대대적으로 조선사업에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막 들끓고 있고 정부가 지원을 엄청 세게 해. 선박을 수주할 때 따낼 때 어떤 게 하냐면, 우리나라는 우리 배가 품질이 이렇게 좋고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쓰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하지만, 중국은 뭐냐면 너네 이 물건 우리나라에서 팔고 싶지 않다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중국 시장 엄청 큰데? 하면 걔네 혹하는 거지. 그래요? 중국에서 이 물건을 받아준다고? 그럼 하여! 하면서 대신 조건을 가. 대신에 이 물건을 실어나를 배를 우리나라에서 계약을 해줘. 이런 일종의 조건부 계약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하나 중국의 장점은 인해 전술이에요. 인건비가 너무 싸. 한국의 정말 2분의 1보다 쌌어. 한땐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싼 값의 노동력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배값이 너무 싸니까 우리나라 조선소가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2010년 이후부터 정말 뭐 한 10년 가까이 정말 암흑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어떤 전략 아닌 전략을 썼냐면, 우리나라가 암흑기인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대형선이랑 LNG 운반선에 대한 기술과 품질 개발에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LNG 선박이 이제 기술의 끝판왕이라 불리는데, 이제 그거를 만들기에는 한국보다 아직 기술이 많이 떨어진다. 소위 이제 초격차라는 거를 우리나라가 이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잠깐 이제 역사로 좀 제가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배를 수출한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1960년대야. 너무 잘 아는 일화가 있잖아. 정조영 회장이 거북선 이거 보여주면서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차관을 빌려와서 영국인가 어디다가 우리가 계약을 처음 따낸다고. 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을 1960년대부터 노하우로 쌓기 시작을 하는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조선업계가 방향 전환을 했어요. 중소형 선박, 작은 선박은 이제 만들어서는 이게 안 된다. 우리는 큰 걸로 가자. 대형 컨테이너나 LNG 운반선,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같은 정말 큰 배. 왜냐하면 큰 배가 돈이 되거든. 고부가 가치 산업. 그래서 쭉 오다가 2010년에 갑자기 뭔가 상황이 역전이 됐지만, 그 상황이 역전된 게 흔히 말하는 대형 선박이나 뭐 LNG 운반선 같은 거에서 밀린 게 아니야. 중형, 소형, 중형 선박은 그렇게 뛰어난 기술이 필요 없지만 대형 선박이랑 LNG선은 정말 뛰어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선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LNG 운반선은 대한민국 품질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결정타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안 그래도 조선업계 힘든데 더 어렵겠다 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좋아지니까 그동안 밀려 있었던 발주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회복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배를 이제 만드는 거야. 또 하나는 아까 말했죠. 2008년에는 배가 너무 많아서 문제였는데, 이 배를 교체하는 시기가 또 다가옵니다. 배를 무한정 쓸 수는 없잖아요. 발주량이 많아지는 시기가 쏟아졌을 때 여기서 이제 한국 조선의 힘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기술과 품질을 갖고 있는 거야. 진짜 막 그냥 실력으로. 배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배가 이만한 게 있으면 배를 막 골격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멘트를 철을 두르고 이렇게 하지 않고 배를 조각조각 만드는 겁니다. 배가 이렇게 있으면 한 8조각을 해서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도크에서.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이 종합 예술 작업이 뭐냐면, 이 조각을 한 번에 쫙 붙여야 돼. 딱 얼개가 딱 맞게 만들어서 이제 거기 이제 납땜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게 이제 최종 작업을 소위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요 조각조각 낸 거를 딱 합쳤을 때, 딱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기술이래요. 이게 만약에 안 맞으면 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나라대로 열심히 너무 잘하고 있었어. 그런데 중국은 중국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가 슬슬슬슬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더 이상 중국 인건비가 싼 게 아니야.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업계가 안 좋을 때는 싼 값에 노동력을 할 수 있지만 업계가 좋아지면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많이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나라가 100이라면, 인건비가 100이라면 중국은 50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 인건비가 70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맨 아워라는 게 있어요. 맨 아워. 그러니까 소위 한 사람이 한 시간에 얼만큼 일을 하냐 그런 거를 이제 측정하는 일종의 생산력 측정 단위일 수가 있어. 우리가 소위 일당 100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일당 100.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일당 정말 100이랑 똑같아. 우리나라 조선업계 근로자 한 명이 할 일을 중국은 두세 명이 붙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맨아워가 떨어지고 이제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싼값의 배는 옛날 얘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나름대로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맨아워를 높이려면 오랜 기간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쭉 이어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제 근무를 했던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 근데 중국은 오랫동안 소위 짱박혀서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별로 없어. 고용 구조를 좀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한번 하면 정규직으로 끝까지 정년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쭉 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조선업계는 계약직이 많아요. 2년 단위, 3년 단위, 4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그럼 와가지고 돈을 왕창 벌어서 나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 양성에 많이 힘들다고 해요. 이게 어떤 문제로 이어지냐면 배의 품질 문제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납땜할 때, 뭐, 이제 외국 선사분인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배를 주문하면, 배를 주문한 쪽에서 이제 감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몇 명이 나와요. 나와서, 왜냐면 배를 어떻게 잘 만드는지 계속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한국은 한 10명 내외로 보낸다는 거예요. 워낙에 잘하니까 알아서. 근데 중국은 몇 배를 보낸대. 왜냐면, 납땜을 할 때 보면, 뭐, 납땜, 이만한 깊이를 납땜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꼼꼼하게 잘해주는 거야. 납땜을. 근데 중국은, 대충 반만 한대. 그러니까 감독가를 더 많이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한 지키려고. 이런 사례를 얘기해 주더라고. 이런 게 정말 미세한 차이지만 그 조선업계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중국은 기사 검색해보면 나와요. 배가 중간에 가다가 멈춘 일도 있어서 멈추는 일도 있어요. 이거는요. 배를 뭐 만 개, 이만 개 잘 만들다가 한 대가 중간에 서버리거나 한 대의 품질이 문제가 생기면 그건 글로벌에서 명성이 그냥 끝입니다. 지금 배가 한 방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백억, 몇 천억짜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배가 멈춰? 그럼 선사 망하는 거예요, 그 회사. 잘못하면. 자, 그래서 중국 정부가, 중국이 그렇다고 가만히 있겠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올해 3월 열린 그 전국인민대회 발표에서 제조업 분야에 대한 발표를 할 때 얘네들이 제조업 핵심 경쟁력 재고 방안이라고 말하면서 액화 천연가스 LNG 선박 수주를 강화할 거다라는 거를 공공연하게 밝혀요. 왜냐하면 이게 미래거든. 그러면서 인건비 및 생산성 향상에도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을 또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는 거예요. 자기네 위치를. 언제까지 우리가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걸로만 한국을 이길 수 없어. 가격 경쟁력 갖다가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기술이 필요한 거야. 뭐 이런 상황까지 지금 중국이 이제 똥줄을 타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중국이 어떤 이런 부상 앞에서 놀고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미래의 조선업계의 어떤 경쟁력을 결정할 게 이제 환경 규제가 요즘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서는 어떤 특정 뭐 온실가스 이상을 배출하거나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배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IMO, 국제해사기구라는 데서 환경규제에 관련한 어떤 특허 동향을 이렇게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환경규제 관련한 어떤 특허 비율을 보면 한국이 뭐 압도적이네. 한국이 뭐 30% 이상, 그다음에 중국이랑 일본이 한 12%, 19%, 그러니까 20%를 넘는 나라는 없고, 중국이랑 유럽이랑 미국,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이 뭐 1.5배, 2배 가까이 이제 특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럽이라고 이거를 이제 소위 온실가스를 좀 덜 배출되게끔 이제 특수 장치를 달아야 되는데 이 기술도 대한민국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선박을 좋은 선박으로 많이 바꿔서 이제 발주량이
늘어나는 거일 수도 있거든. 1등을 따라잡는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올 때 이것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정부나 조선업계에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자체적인 어떤 발전의 노력이 당연히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또 보고 싶습니다. 2등이 1등 따라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괜히 1등이야. 그냥 중국이 어떤 글로벌 상황에 따른 적절한 가격 전략으로 수주를 많이 해서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전통의 한국 조선이라고 그 기라성 같은 유럽이나 이런 조선사들을 무너뜨렸고 50년 넘게 진짜 배를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K조선, 흥해랑. 네, 아무튼 뭐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부흥을 넘어 세계를 정말 다시 한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성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거저먹은 게 아니라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조선업계 종사자분들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 정말 K조선 화이팅이고 K조선 더 힘내셔서 대한민국 경제 이끌어주시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조선 화이팅. 이렇게 말하면 또 주식 사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조선업계는 실적 베이스가 아니라 수주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수주를 하면은 주식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수주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할 거고 아 뭐 주식은 모르겠다. 아무튼 그러나 조선주는 한번 눈여겨보시라.